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교수학습개발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상희입니다. CCP 여러분 정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렇게 살아남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올해 이제 CCP를 구성하면서 좀 새롭게 뭔가 이제 좀 재미있게 해보자라는 시도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모색을 해봤는데요. 그거에 맞게 또 많은 학생들이 호응을 보여줘서 정말 여러분들 선발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제 이번 올해 선발된 최종 40팀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공식적인 활동이 시작이 되는데 열심히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시작에 앞서 이제 원장님 인사말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워낙 행사 이제 9개월 동안 CCP가 끝나고 크게 이제 연구 결과물들을 공유하는 러닝 커뮤니티 엑스포를 진행을 하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가 진행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수팀 시상을 부득이하게 못하게 돼서 오늘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팀들을 위해서 우리 선배 CCP 선배들이 이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과 제안들 그리고 어려웠던 경험들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가 CCP 이번에 올해에는 좀 새롭게 신설이 된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각자 이제 다양한 연구 주제로 진행을 하는데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전문가적인 조언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이게 과연 현장에서 산업에서 도움이 될까라는 고민과 항상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기업 쪽 담당 선생님들 분야별로 저희가 자문위원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문위원 이촉식과 이제 우수상 시상식이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 먼저 우리 대학교육개발원 원장이신 박지훈 원장님께서 인사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교수학습개발원장 박지훈입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참석을 못하실 줄 알았는데 저희 또 자문위원 선생님들과 학생분들끼리 많이 참여해 주셔서 굉장히 좋고요. 이번 학기 저도 이제 강의를 하지만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본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거의 한 6개월 만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직접 이제 만날 수 있어서 굉장히 반갑고 굉장히 기쁜 마음이 들고 한편으로는 저희가 얼마나 소중한 걸 잊고 살았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방금 조성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제가 원래 LC라는 그런 행사를 통해서 또 이제 전에 했던 CCP 학생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또 이제 새로운 CCP 인원도 모집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지연이 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좀 힘든데 잠깐 마스크 좀 벗어도 될까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말을 잠깐 벗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굉장히 좀 다른 방식으로 CCP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냥 당연히 물론 이제 기획 주제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다들 공평하게 지원비도 주고 이제 열심히 각자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팀별로 약간 변별력이 좀 떨어지는 게 있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변별력이 좀 크게 난 거죠,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 팀과 그렇지 않은 팀도 있어서 이번에는 그러면은 좀 상금을 걸고 한번 해본 게 어떻겠느냐. 또 우리 학생들이 또 상금에 또 목숨에 거는 그런 분들은 아니지만 또 이제 이런 어떤 동기부여가 있을 때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또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1등과 5등 정도까지는 이제 포상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왕 하시는 김에 좀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종이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 사회 각계 각층에 있는 그 전문위원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이제 곧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바쁘시고 할 일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멘토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 점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역시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직접 사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제 사회 선배님들과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기간이 되게 길어 보이지만 사실 되게 짧거든요. 철저하게 계획 세우시고 또 이제 많이 배우시고 많은 성과를 이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2019 CCP 우수팀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40팀 중에 총 최종 5팀이 이제 선발이 되었고 우수팀에게는 50만 원의 상금과 총장상을 수여하게 됩니다. 네.
알츠 테스터 팀 먼저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대신 읽겠습니다. 팀명 알츠 테스터. 팀원 김예진, 김건엽, 이은진, 박상효, 이나영. 주제 치매 증상 및 정도별 놀이 프로그램 및 교구 개발. 위 팀은 교수학습개발원에서 주최하는 2019학년도 제11회 자기주도 창의 설계 프로그램에서 우수한 활동으로 타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 상장과 상금을 수여합니다. 2020년 2월 21일 고려대학교 총장 정진택. 네. 네, 50만 원의 상금과 네 꽃다발을 꽃다발 네네 꽃다발 네 어 네 꽃다발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시면 팀. 네, 팀명 시면. 팀원 조수민, 임채연, 진주란, 정석원. 주제 빅데이터 분석과 공감 이론을 통해 제작하는 대학생 대상 솔로보 시나리오. 이하 내용 같습니다. 시면 팀은 기획 주제로 참여하였습니다. 네, 다음 담임 팀. 팀명 담임. 팀원 한상엽, 신규섭, 김민준, 최형식. 주제 공간에서 장소로. 탈북 청소년과 함께하는 여행 포토 에세이 제작.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다음 도라이들. 네. 팀명 도라이들. 팀원 김재령, 김주희, 배민서, 하민욱. 주제 고려대학교 부속농장 지역의 지하수 흐름 연구.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마지막 보담팀. 팀명 보담. 팀원 전예진, 한경희, 성하늘, 최승일. 주제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자립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학생 앞에 나와서 전체 단체 사진 한번 찍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와서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이번에 2020년 정말 야심차게 준비한 자문위원님들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총 12분의 자문위원을 섭외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MBC 예능본부 우리 전지덕 창겸 시점 그 라디오스타로 굉장히 유명한 안수영 PD님이 저희 자문위원님으로 도와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업과 관련돼서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특허 뭐 이런 거 관련돼서 궁금한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변리사님 권성진 변리사님이 같이 도움 주시기로 하셨고 그리고 이제 각 기획 주제별로 서울교통공사 송정원 부장님 그리고 교보생명 그 KT 교보생명 담당 빅데이터 담당 이영환 교수님 그다음에 구글 여러분 많이 아시죠 구글 코리아 김태원 상무님 그리고 애플 코리아 에듀케이션 팀의 송호영 이사님 그리고 유니브스토어 커머스 사업부의 김태우 이사님 그다음에 SK텔레콤의 이루리 매니저님 그다음에 청소년 한국 청소년 상담 복지 개발원 네 주인 한지의 주인 상담원 그다음에 빅데이터 융합사업단의 김영진, 김규혁 교수님과 마지막으로 교보생명의 권영백 차장님까지 총 12분의 자문위원님들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로 하셨고 각 전문 분야가 각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요구조사서에 저 여러분이 자문받고 싶은 거, 도움받고 싶은 영역들 체크해서 달라고 했는데 오늘 뭐 생각나는 대로 앞으로 여러분 연구 주제와 연계에 지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진행하다 보면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희 자문위원님들과 함께 고민을 해결하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어서 자문위원 위촉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신 읽겠습니다. 위촉장 서울교통공사 도시철도연구원 부장 송정훈 위부는 2020년 제12회 자기주도 설계 프로그램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교류대학교 교수학습 개발 원장 박지훈.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영환 위원님. 네, 위촉장 빅데이터 융합사업단 교수 이영환.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다음 안수영 의원님. 네, 위촉장 MBC 예능본부 부장 안수영. 이상 이하 내용 같습니다. 권성진 의원님. 네. 위촉장 산학협력당 기술사업부 변리사 권성진.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자문위원님들 그래도 얼굴이나 이렇게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멀리까지 와주셨는데, 그렇죠? 격하게 고개를 막 끄덕이는 친구가 있는데요. 네, 우리 앞으로 좀 자리 부탁드릴게요.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송정호 부장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멋있는 자리까지 저를 또 오라 그래서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 또 좋은 아이디어들이 창의적으로 나와서 사회 저변에 많은 이바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많은 자문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기 지금 아마 2020년 CCP 프로그램 이제 선발이 되신 분들 리스트를 봤는데 제 이제 그 영역이 미디어 방송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방송이란 말이 여기 너무 지금 구닥다리로 느껴지지 않나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그 전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그리고 진짜 미래를 대비한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고 그 활동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뭘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방송 말고 미디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예, 또 제가 이제 예능 프로그램을 계속 해온 만큼 저희가 뭐 저희는 시청자 하지만 앞으로는 수용자, 이용자, 소비자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MBC가 또 공영방송이니까 어떤 공영적인 부분에서 제가 21년 동안 고민해온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수 있으면 그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를 또 저한테 영감을 주시고 그걸 가지고 제가 예능 프로그램도 만들고 관련된 다큐도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꿈을 안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빅데이터 융합사업단의 이영환 부단장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은 첫 번째는 사실 부러워서였습니다. 저 대학 다닐 때는 이런 게 저희 없었고 그리고 제가 이 CCP 과정을 아마 초기에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역시 부러웠고 그리고 이 추억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 굉장히 또 의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이제 그 간절한 이제 뭐 좀 바램 같은 건데 그건 뭐냐면 저도 사실은 여기 학교 오기 전에는 이제 기업체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기업체도 그렇고 사회 패러다임이 문제 해결이 능력이 있는 적극적인 인재를 많이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하실 때 정말 이 타이틀에 맞는 도전이라든가 모험을 가지고 중요한 그 대학 시절의 추억을 만든다는 자세로 하시면 이 과정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도 그런 거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앞에 분들이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저는 원래 이렇게 강의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런 자리만 서면은 좀 떨리는데요. 그래도 마스크들을 쓰고 계시니까 좀 마음이 편하네요. 좀 저도 사실 직업이 있다 보니까 좀 나름 바쁜 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뭐 자문하는 거를 그렇게 편하진 않은데 하게 된 이유는 저희 학생들과 만나서 그렇게 얘기하고 하는 게 참 좋더라고요. 맨날 교수님들만 만나니까 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죠? 그래서 마침 이렇게 뭐 창의적 도전하면은 사실 뭐 제가 하는 분야가 이제 특허나 그런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밀접하게 도움 드릴 수 있을 게 있을 것 같고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궁금증을 해소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참여한 걸 계기로 해서 앞으로 여러분께 최대한 노력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렇게 참석해 주신 자문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 못 오셔서 참석 부득이하게 못 하셔서 하신 분들도 저희에게 메시지를 좀 주셨습니다. 네, 김태현 상무님이 자기 본인 사진과 이 메시지를 꼭 전해달라고 저희에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의 프로젝트 주제만으로도 벌써 설레는 텐션이 올라갑니다. 긍정적인 영향력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리스트를 보내드리니까 이제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다고 기대가 많이 된다고 하시면서 이 메시지를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 이루리 매니저님은 답이 정해진 것 아니 기업에서도 풀기 어려운 주제라 쉽지 않을 거예요. 유연하고 열린 사고를 가진 학생들의 신선한 아이디어와 정교한 문제 접근 방식을 통해 상호간 배움과 결실이 있는 프로젝트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손예진보다 잘 가르쳐주는 더 예쁜 누나 이루리 매니저가 올 겁니다. 네. 다음은 네. 저희가 사진 안 주신 분들은 그냥 막 넣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효리야? 막 이러지 마시고요. 네. 네. 한국 청소년 복지 상담복지개발원의 한지혜 주임 상담원님은 학생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의견이 여러분을 경험하고 있는 후기 청소년에게 보다 생생하고 와닿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전해주셨고요. 네, 빅데이터 융합 사업당 김영진 교수님은 네, 절대 비는 아니고요. 여러분. 네, 러닝 바이 두잉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다음 김규혁 교수님은 정말 증명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네,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즐거운 일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다른 즐거움을 느껴봅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교보생명 디지털 신사업팀 권영백 차장님은 자기주도 창의설계 프로그램에 합격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프로그램 종료까지 팀의 역량을 집중해서 기대 수준 이상의 성과를 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교보생명 기획주제에 선발되신 A스페이스 이따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라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님들이 참석은 비록 못했지만 열심히 응원하고 계시고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스타트하면서 또 이제 상견례 시간을 각자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나면 좋을 것 같고 전 기획주제 아니니까 자문위원님 못 만나나요?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 필요할 때마다 항상 저희가 같이 해당 기업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 자문위원님들 연결해드릴 거예요. 우리 주제는 전혀 미디어랑 상관없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 연구 과정상에 이제 나중에 내용을 보시면은 중간 결과물, 최종 결과물을 보고서뿐만 아니라 동영상으로 같이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진행 과정과 성과들, 결과물들을 이제 한눈에 압축적으로 영상으로 좀 담아서 우리만 사실 문서로 하면 아무도 안 읽거든요. 누군가 정말 짧은 영상 안에서 이 팀이 정말 대단한 걸 했네, 정말 창의적이네 이런 것들을 좀 알릴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동영상으로도 결과물을 같이 받으니까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할 때 항상 같이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자문위원 소개는 끝났고 그럼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 같이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활동 운영에 대해서 안내하기 전에 각 팀이 우리 팀명과 주제는 뭔지, 팀원 구성원은 어떤지, 그다음 지도 교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의 다짐 간단하게 1, 2분 정도로 저희가 돌아가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네. 우리 여기 팀부터. 네. 네. 쿠미네이터 팀부터 마이크 돌아가면서 쭉 저희가 일어나서 같이 얼굴도 좀 보고. 네. 마스크 써서 안 보이지만. 네. 같이 할게요. 네. 수용자 자녀를 위한 아동 친화형 접견 모델 구축 가족 접견실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네, CCP에 참여하게 된 쿠미네이터 팀입니다. 저희는 행정 분야, 법 분야, 교육 분야에서 이제 소외받는 수용자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공간을 구축할 수 있을까 거기서 이제 의문을 가지고 지도 교수님은 그 법학 전문 대학원의 정승환 교수님을 모셔서 지도 교수님으로 하고 있고요. 조금 더 공정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바구 프로젝트 한바구 팀이라고 하고요. 고려대학교 이넥터스라는 경영학회 아래에 속해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저희는 저희 주제는 사회적 농가의 수익 구조 개선을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 탐구이고요. 매년 정부에서 약 한 10개 정도의 사회적 농장이 선정이 되는데 사회적 농장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 약자를 농업 활동에 고용을 해서 그들의 건강한 자립을 돕는 농장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속 가능하게 사회적 농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는 탐구하고자 했고 저희 팀원들은 총 저를 포함하여 현재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양한 학년과 다양한 학과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지도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그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의 김재혁 교수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기획 주제로 참가한 이따 팀이고 저희 주제는 그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멘탈 헬스케어 서비스입니다. 그 최근 들어서 그 20대라든지 30대의 그 젊은 사람들의 심리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또 재밌는 주제인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해 가지고 그 정신 건강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저희 팀의 목표입니다. 그 멤버들은 그 제가 심리학과인데 심리학과 사람들과 기계공학부 사람들로 구성돼 있고 기획 주제이다 보니까 지도 교수님은 없지만 아마 심리학과 교수님들의 자문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유주제로 참가하게 된 팀 21&입니다. 저희는 우선 취업준비생들이 아무래도 요새 취업난이 심하다 보니까 자신의 직무 가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지 못한 채로 취업을 하고 있다는 데서 문제의식을 갖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이 취업 전과 취업 후에 직무 가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요. 또 그 연구를 바탕으로 그러면은 이제 밀레니얼 세대 초기 취업자들이 기업에 잘 적응을 할 수 있고 이제 변화된 직무 가치에 대해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교육학과의 조대영 교수님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자유주제로 참가하게 된 팀 플로비스입니다. 네, 저희 팀의 주제는 나노 운반체를 접목시킨 광역동 치료법을 통해 치료질환의 원인균을 제거할 수 있는 연구형 제재 개발입니다. 지금 현재 치료질환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해결책은 현재 뭐 스케일링이나 시중 제품, 다양한 시중 제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이나 어떤 시술 방법이 갖는 한계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 치주질환의 발생 원인인 세균의 추출을 맞춰서 이 세균을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연구형 제재를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팀은 모두 생명공학부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 팀의 지도 교수님은 생명공학부 소속이신 정철희 교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자유주제로 참가하게 된 타이거입니다. 저희는 요새 많아지고 있는 전동킥보드에 관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게 주행 안전성 향상을 위해서 결합형 또는 그런 가변형 모빌리티 개발을 만들려고 이 CCP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원은 기계공학부
자작 자동차 동아리 어울술에 있는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도 교수님은 기계공학부 송영랑 교수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세이프 스텝은 어린이 보호 구역 내의 보행사고 예방 목적을 위해 CCP를 기획하였는데요. 현재 어린이 보호 구역 보행사고를 줄이기 위한 행정적이고 사법적인 조치는 보통 이제 규제 정책과 예방 정책이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행자의 돌발 행동으로 인한 사고나 주정차된 차량이 차선을 막아서 시야를 가려서 사고가 일어나는 등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그래서 저희 조는 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적인 측면으로 좀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보행자가 도로에 진입할 때 도로의 연석 혹은 갓길에 있는 앞전 센서를 밟게 되면 그 신호를 감지하여 도로 이제 교통 중앙 차선의 LED 등에 불이 켜지거나 혹은 이제 청각 신호를 주어서 운전자가 보행자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게 하여 보행 사고를 줄이기는 이제 예방 목적으로 저희는 이런 CCP 활동을 기획하였는데요. 그래서 저희 조의 이름은 안전한 걸음을 의미하는 세이프 스텝으로 칭하였습니다. 저희는 기계공학부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교수님은 기계공학부 임성균 교수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모두 의스 팀이고요. 저희 팀원은 기계공학, 전자공학, 산업디자인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 명은 머신러닝을 이용한 로우코스트 유저 프렌들리 전자 의수인데요. 기존의 전자 의수들이 이제 그 단가가 높고 사용법을 익혀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근전도 신호와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이제 생각만으로 전자 의수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그리고 저희 담당 교수님은 고려대학교 기계공학부 소속 휴먼 인터페이스 로봇 연구실 박신석 교수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자유주제로 참여한 한강 팀인데요. 요즘 이제 1일 1강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주제랑 가장 알맞는 것 같아서 이름을 한강으로 했고요. 저희 목표는 이제 매년 6월에서 8월 사이 이제 많은 분들이 한강을 찾아가시는데 또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쓰레기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팀은 드론과 이제 데이터 분석을 이용해서 쓰레기 위치를 핸드폰으로 실시간으로 전송을 해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효율적인 청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산업경영학공학부과 컴퓨터공학부, 기계공학부에서 다양한 학부의 학생들이 이제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지도 교수님은 산업경영학공학부의 이제 김성범 교수님께서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합성 생물학적 ELM 생성 방법을 이용한 의료용 스텐트 개발이라는 주제로 참여하게 된 쿠아스 CCP 팀의 생명공학부 한현규라고 합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은 생명과학대학 생명공학부 계산 및 합성 생물학 연구실의 최인걸 교수님이시고요. 합성 생물학이 다소 생물학 분야 중에서 좀 다소 생소한 분야일 수가 있는데 합성 생물학은 웬랩과 드라이랩으로 기본적으로 나뉘어서 연구가 진행되며 올해는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서 드라이랩 즉 계산하는 생물학을 중심으로 활동이 진행될 것 같고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하는 과정에서 CCP를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마음은 바다여 드론 청소해 주오라는 팀입니다. 저희 주제는 드론을 활용한 효율적인 해양 쓰레기 처리 및 해양 쓰레기 분포 파악입니다. 넓은 바다의 경우에는 해류의 움직임을 이용하여 쓰레기를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데 육지와 인접한 소규모 바다의 경우에는 그런 해류를 이용한 쓰레기 처리가 힘들다는 것을 생각하였고 저희는 공중에서 움직임이 자유로운 드론을 이용해서 이 해양 쓰레기를 처리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바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드론을 이용해서 카메라로 영상을 찍어서 영상 처리를 통해 해양 쓰레기의 분포를 파악하여 이를 이용하여 더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 팀원은 저를 포함한 전기전자공학부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 지도 교수님은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소속의 안충기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도 서울교통공사의 기획 주제를 받아 역사 승강장력 및 전동차 객실용 공기청정기 필터 개선 및 개발에 대해서 연구조사 예정인 셀렉트입니다. 최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미세먼지에 관련된 건강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해결하는 데 보탬이 되기 위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기청정기와 관련된 수많은 기술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지만 또 다른 지하철에는 또 다른 특수성이 존재하고 이 외에도 환경성과 경제성과 같은 다른 변수들을 고려하여 지하철에게 맞는 최적의 무필터 공기청정기 기술과 필터를 이용한 공기청정기 기술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트 팀명은 공기 중에 미세먼지를 선택적으로 분류한다는 기술들 중 이제 최선의 기술을 선발하겠다는 의미로 셀렉트라는 팀명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신소재공학부 5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나노와 구조와 관련된 이제 전공적 지식들을 이용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팀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건강정보 제공 어플리케이션 제작으로 참여하게 된 의공이들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의 유행으로 인해 보건소에서 선별 지휘 업무에 집중하면서 다른 업무를 중단하게 되었는데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보건소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건강상에 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음식에 있는 식품 성분을 인공지능을 통해 인식하여 가지고 그걸 기저질환이 있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의 경우 알려주는 어플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겐이라는 것은 인공지능 분야 중에서도 노래를 작곡하거나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인데 저희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사용자에 맞춘 원룸 인테리어 디자인을 제공해주고자 합니다. 저희 팀은 전기전자공학부 전공학회 하나영에서 프로젝트로 출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애플코리아의 기획주제로 참여하는 애플리파이입니다. 저희 팀은 자유학기제에 초점을 맞춰서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 팀은 농촌지역 중학교들이 교육자원과 여건의 상대적인 부족으로 인해서 자유학기제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촌학교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아이패드를 활용해서 예술체험 교육을 공동으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도교수님은 따로 안 계시고 애플코리아 관계자분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총 40팀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 주제만 이제 앞으로 이제 9개월 동안 열심히 하겠지만 이제 다른 팀들은 또 어떤 주제를 하는지 또 우리랑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요소가 있고 서로 도움 받고 주고 받을 수 있는지도 같이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유 주제는 이제 지도 교수님과 함께 이제 물론 지도 교수님이 계시지만 여러분들 주도적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기획 주제 같은 경우도 기업체에서 이제 가이드도 주시고 이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지만 여러분 스스로 문제 의식을 갖고 이제 해결하는 방안들을 갖고 이제 기업에 다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CCP 자체가 서로 이제 협업하고 도전하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실패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도전 안 하지 마세요. 말이 좀 이상한데 도전은 꼭 했으면 좋겠고 되게 허무맹랑한 주제일 수 있어도 여러분 하다 보면 이거 할만한데 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기간이 길고 그리고 학계에서 여러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패 두려워하지 말고 9개월 동안 열심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따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 가지만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끝나고 나서 그러면 뭐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저희가 마지막 아까 말씀드렸던 러닝 커뮤니티 엑스포 이 시간에 우리끼리 그냥 연구하고 각자 만족하고 끝나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고려대학교 모든 구성원들과 그리고 외부에서 또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오기도 하거든요. 어떤 학생들 어떤 데는
부모님도 오세요. 우리 애가 뭔가 계속 열심히 맨날 밤새고 뭔가 몇 개월 동안 하더니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찾아오시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러닝 엑스포 영상을 우리 사모님들 계시니까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보고 저희가 활동 지침 안내를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물들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와서 구경할 거예요. 다 보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기 저희가 이제 나오진 않았는데 어떤 학생들은 진짜 모형을 개발해서 정말 갖고 오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예전에 자동차 비슷한 걸 조그만 미니 자동차를 개발해서 직접 갖고 와서 저희가 용달차랑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직접 다 이렇게 세팅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개발한 실물들 이렇게 다 같이 공유하는 시간들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성과물을 위해서 열심히 저희가 9개월 동안 잘 달리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할 수 있죠? 네,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요, 여러분. 네, 오늘이 시작인데. 네, 먼저 그럼 활동 운영 지침 안내하기 전에 우리 자문위원님들 먼저 네, 회의 장소로 이동하시고 우리 큰 박수로 네, 대응해드리겠습니다. 네네.